자, 그럼 한번 봅시다. 모든 보살과 대중들이 생각으로 법을 청하다. 이제 진단은 확확 나갑니다. 세준 면포하고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만 이렇게 탁 던져놨어요. 여기서는 40개의 질문이 열의 현상품에서 일어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1회차 설법에서 열의 현상품 답을 다 하고 마칩니다. 이? 자, 일로 보세요. 1회차 설법에서는 신해 행정할 때 1회차에서는 세주면 열의 현상, 보현삼매, 세계생제, 하당세계, 비료잔화품 6품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열의 현상품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한다? 40개의 질문을 해서 거기에 40개의 의심나는 부분을 대충 해결하는 부분이 비로자나 품까지 신해 행정할 때 신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가 부처님의 결과물을 보여서 걸락 중생들 하여금 믿고 즐거움을 추구해라. 걸락 그죠? 너희도 극락 가야 안 되겠냐. 그가 걸락 생신분 믿음을 생신 일으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거기서 40개의 질문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2회차 열의 명호품 골로 넘어가면서 또 40개의 질문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쵸? 그건 어디서 끝나요? 7회차. 7회차. 31품이 7회차까지 가면서 40개의 질문을 소화합니다. 그 다음에 신해가 끝났어요. 행이라는 건 어딥니까? 행. 이세간품이 200가지 질문을 하고 2000가지 대답을 하면서 이세간품 한 품에서 끝납니다. 53, 54, 55, 56, 57, 58, 59권까지죠. 예? 그 7권에서 끝납니다. 그거 끝나고 60권 들어가면 뭡니까? 입법 개품이죠. 그 근본법에 들어가면은 60가지 질문을 합니다. 60가지. 거기서 60가지 질문을 다 소화하는 게 신해, 행, 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자, 제 첫 대목. 요래는, 요거는 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몇 가지? 40가지.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 지금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에요. 오직 한 사람뿐이라니까. 믿기 싫지요. 그런데 현실은 믿어야 돼요. 사비 돈제라 인차재진이라 현실은 몰록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인차재진 차례차례 조금씩 그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소멸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내 업장을. 이렇게 한 개 한번 읽으면서 끝나고 절 한번 하면서 내가 좀 돌아오고 눈 한번 부드럽게 뜨면서 돌아오고 그 전에처럼 뭐 누가 내 앞에 차를 추월했다 뒤에서 빵빵거린다 내려가지고 나면 본네트 다 뜯어보고 차 운전사 두드려 패프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요. 덕이 원만한 작용의 열 가지 질문. 그때 모든 보살과 일체 세간의 주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지위일까?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일까?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지일까? 가피해가지고 지켜주는 거. 어떤 것이 부처님의 소행인가, 어떤 것이 부처님의 힘인가,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두려움 없음인가,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삼매인가,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신통인가,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자제인가,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습취할 수 없음인가. 또 최상에 나타난 열 가지 질문. 또한 어떤 것이 부처님의 눈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귀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코며, 모든 부처님의 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몸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며 몸이며 음성이며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며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지혜일까라고 하고는 오직 원하는 이 세종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열어보이시고 연설하여 주소서라고 뭘 했다?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였습니다. 겉으로 안 드러난데도 환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수행 같은 것도 사마타 정진, 특히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절하든지 염불하든지 이렇게 모질게 하면 한 1년 반쯤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거의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스님 그런 게 어딨어요. 지극정성을 하면 내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1년 반만 정도, 1년 좀 넘게만 모질게만 정진하면은 대충 이렇게 사람을 생각을 찍어 보여요, 지금. 아, 공부하기 싫다든지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안 온다든지 다음 주에 안 오던 사람 온다든지 뭐 왔다가 금방 이제 안 가도 되는 일인데 누가 가니까 같이 티켓 본다든지 누구처럼 그 눈에서 이렇게 가사를 입었다든지 안 입었다든지 이렇게 할 때 벌써 부채질을 한다든지 뭐 눈을 찡긋거린다든지 뭐 화장실에 가서 민기적거린다든지 화장실에 가서 민기적거리는 사람도 운동할 때 그 로도가 안 나가려고 깨부리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눈에 환하게 숟가락을 들 때
바로 공약을 할 때 소리가 시끄럽다. 그날 맛있다 없다. 특식 특식. 또 만두라도 나오면 그날 막 어떻게 큰 방이 뜰알 같다. 딱딱딱딱딱.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그 뭐 남들 두드려 맞았든지 어떤지 이래가지고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법당에 가서 예불을 한다. 그러면 초침 돌아간 소리 착착착착 이게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려 안 들려. 과음 예불 소리도 안 들린다. 종소리도 안 들리고 그 분한 생각에 도취돼가지고 그런데 마음이 고요하고 이러면은 법무소 보좌를 같은 데 앉아 있으면 그 짝마시게 하나 초침 착착착 돌아가잖아요. 천둥 번개 치는 거다. 촥촥 뭐 그 쩌렁쩌렁 울린다 이 초침 소리가. 이 종이 한 장 이렇게 이게 소리거든. 이거 듣는 것도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더 역력한데 자기 생각에 도취된 사람은 빵빵거려도 뒤에서 빵빵거려도 안 들린다. 그러니까 생각에만 안 사로잡힌다면은 확실히 열어놓는다면은 자기가 닫아버리지 않는다면은 환하게 재밌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법화경 같은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다보열에 서가열에가 더 다보탑이 허공 중에 탁 떴다. 허공 중에 왜 다보탑이 떴을까? 다보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허공이라고 하는 거, 마음을 텅 비운 사람한테 다보탑이 있는 것이거든. 무안이 비설신이가 됐을 때 눈코 입기가 서로 안 잡히면 이게 칠보탑이 되어버는데 안이 비설신이 사로잡히면 그냥 침몰돼가지고 땅으로 떨어져버려 지옥가잖아 지옥가. 그 공중에 부처님이 두 분에서 다보열에 서가열에가 높이 떠가 있으니까 불국사에 괜히 다보탑 석가탑을 만들어 놨겠어요. 예? 그 통도사 영산열에 왜 다보탑을 이렇게 걸어놨겠어요. 그 백화 국보로 돼가 있는 거. 공중에 붕 떠가 이랬는데 중생들 우리도 저기 한번 올라가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언제 하자마자 거기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게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에는 뭐라 하죠? 초발심하고 그 필경심하고 어느 게 더 어렵댔죠? 발심 필경 이불별 초발심과 발심하고 그다음에 정각을 이루는 안욕따라 삼맥 삼볼심 구경 열반심 발심 필경 그 이불별 두 개는 다르지 않지만은 뭐가 어렵다? 여시 이심 이 두 가지 마음 중에서는 뭐가 어렵다? 선심난 먼저 마음이 어렵다. 무슨 마음? 발심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발심만 돼버리면은 제대로 씨앗이 싹만 터가지고 뿌리만 딱 잡아버리면은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다. 그런데 발심이 안 되니까 뭐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난 목조르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화의 앞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면 척 알아야 돼. 이걸 절에서는 뭐라 하죠? 선타바라요. 선타바. 그렇게 또 시방세계 일체 부처님이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세계바다와 중생바다와 그 법계가 안립한 바다와 부처님의 바다와 그 뭐 사람 바다든지 뭐 그림 바다든지 전 바다란 말은 전부 환경에서 유래된 겁니다. 부처님 바라밀다. 여기도 바다 내가 빠져먹네. 부처님 바라밀다 바다다 바다와 이렇게 해야 돼요. 부처님 해탈 바다와 부처님 변화 바다와 부처님의 연설 바다와 부처님 명호 바다와 부처님 수명 바다에 대해서 설하여 주소서라고 하였다. 깊고 넓은 원인의 덕 열 개라. 그리고 원컨대 일체 보살들의 서원의 바다와 일체 보살들이 나아가는 바다와 일체 보살들이 도를 돕는 조도법의 바다와 일체 보살들의 성 성은 무슨 성자죠? 탄다 이 말이죠, 그죠? 뭐 조그만 자전거 탄 사람도 있을 거고 세발 자전거 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항공모함을 몰고 댕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가용 조그만 거 승용차 몰고 댕긴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세상에 다니면서 남들을 조그만 고무보트는 고무보트만큼 한 여나 명 구제할지 모르겠고 그죠? 항공모함처럼 인생 살다가 하면 항공모함처럼 살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 다녀보면은
뭐 온갖 사람들이 남을 구제하고 사는 게 많잖아요.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일체 보살들의 행의 바다와 일체 보살들의 벗어나는 바다와 일체 보살들의 신통 바다와 일체 보살들의 바라밀다와 일체 보살들의 지위 바다와 일체 보살들의 지혜 바다를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연설하여 주소서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요 40가지 질문에 대한 것을 1회차 설법에서 끝냅니다. 나중에 자, 2번 온갖 공양거리 구름이 법을 청하다. 온갖 공양거리 구름이 법을 청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뭐 법을 묻고 청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만 이제 하안경을 공부하고 자비로워지면 어떻습니까? 아, 꽃도 내인데 청하는 게 있고 뭐를? 목마르다고 물 달라 하고 청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죠? 길고양이도 지나가다가 야옹 이러면 이러러러러 주잖아요. 야옹 이런데 돌멩이 들고 던져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흔히 뭐랍니까? 동냥은 못 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마라. 쪽박 깨면 좀 쪽팔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서로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지간에 눈빛만 봐도 아는 걸 뭐라세요? 이찡 전찡이라. 윙크만 찡긋하면 딱 서로 알고. 절에서는 이심 전심이라 하죠. 그 누구는 또 해석 잘못해가지고 전도와 이순자가 이심전심이다. 자, 그때 뭐 자, 요라면 이제 자, 그때 모든 보살의 위신력으로 온갖 공양거리 구름 가운데서 자연히 소리가 나서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이 예를 들어서 돈을 띠다든지 일이 꼬였다든지 사람한테 뭐 핍박을 당한다든지 이러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옥 같아가지고 공부라든지 본심은 생각도 안 나고 막 나쁜 생각, 모진 생각 막 그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악한 조건이 있더라도 화를 내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화를 내는 사람은 정신병자. 그래도 왜 스님은 날 삑 쳐다보면서 스님도 화내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된다니까. 그렇게 강의를 월요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하지 화요일날은 안 한다니까. 아예. 수요일날 내 강의하는 목적은 뭐 때문에 그래요? 화목회라고. 화요일날과 목요일날 중간에는 물처럼 말하는 수요일인데 우리 어른 스님은 돈 된다고 금요일날 하시고 우리는 부드럽게 산다고 수요일날 하고 화요일 날 강의한 사람들 어디 봤어요? 또 이래가 또 화요일 날 강의하는 스님들 내인데 와서 쥐 뜯어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만. 운하시 불소행처에. 자, 여기 개성들은 참 내가 많은 개성들이 있지만은 열의 현상품에 주옥 같은 개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뽑아놓은 것들이죠.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따라서 이 지혜 능명이 위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지혜롭다고 하는 거는 수순해가지고 지혜롭다고 하는 건 환하게 아는 거잖아요. 환하게 아는 사람은 잘 따라. 그런데 뭐 모르는 사람만 해놓으면 의심이 많고 절대 똥꼬집 부리고 안 따라온다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도 쏘가지고거든. 알고도 쏘가지고거든. 예. 알고도 쏘가지고거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막 땡깡 부리고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이렇게 주면서 그래 해라 이러고 속이면서 그래 해주고 이제 내놔라 하잖아요. 그죠? 속으면서 주는 게 어른답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나 분명하나 틀림없나 좀 띵가 먹으려는데 이게 사실이지 믿어도 되지. 나 진짜 그런 분 봤네. 분명하나 틀림없나 사실이가 확실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다. 막 복사, 도장 아무 실대 없는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의심에 그냥 꽉 찌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허생전이라고 하는 저 옛날 소설 있죠. 조선 그 후기 실학파 그죠?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돈 만냥 빌려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그 만냥 이렇게 주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땡땡 구두쇠 이 영감쟁이가 돈을 나 또 성도 얼굴 또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빌려주니까 황당하잖아요 지금. 저 사람 뭐 믿고 빌려주냐 했는데 그만큼 100% 가지고 와서 하면 그 사람 분명히 갚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식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선제 조건으로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야. 아, 선생님, 요 밤이 좀 맛있는데 가져오면 그 뒤로부터는 방학 좀 빨리 땡겨달라는 소리라. 절에서 키우는 짜면 아가 이제 있다가 비구니 선생님이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고향자 아주머니 요 저기 요거 제가 요 설거지 좀 해놓을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딨냐는 어 그래 착하다 그래 좀 해줘 그러면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주세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게 계란 후라이에 있는 게 예. 남편이 어디 이제 출장 갈 때 되면 이제 하도 곱게 얘기하고 잘 갔다 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개 모임 나가려고 이제 예. 걱정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것부터 이제 개 모임이 이제 딱 가는 거지. 이제. 그 유식 같은 거 제가 전에 나눠드렸던 그 도표 있죠. 100가지 도표. 그거 자세히 보세요. 정말 재밌게 되어 있어요. 그 특히 그 믿음 같은 건 어땠어요? 그 기여 덕업이라 이런 하나 있잖아요. 그죠? 기위 덕업이라. 덕업을 귀하게 여긴다. 공덕을 짓는 행동.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수십 명 이렇게 했는데 누가 신심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 잠깐 쉬는 시간인데 신심 있는 사람은 잠깐 쉬는 그 순간에도 남들을 배려하고 공덕을 짓는 행동을 말이나 행동 있잖아요. 뭔가를 표가 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오늘 결석한 사람은 여러 결석이든지 신장 결석이든지 담낭 결석이든지 뭔가 결석에 그냥 원인이 있어. 모이는 자체가 이게 공덕업을 짓는 거잖아요. 아, 그래 이분들은 이제 신심이 있구나. 그럼 무조건 A뿔이요 오늘은. 학교 A뿔인데 다음 시간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 저번에 시간에 내가 참석하려고 했는데 못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비스겠더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아첨이 지금 동했구나. 뭐가 이렇게 동했구나. 이게 답이 그냥 쭉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색깔을 뭉쳤을 때는. 아, 공작새가 못 날 때는 뭐 때문에? 꼬리 자랑하려고 공작새 못 나잖아요. 화려하긴 한데. 그죠? 예, 꼬리하고 나는 거하고 바꿔버렸어요. 타조가 못 나는 거는 다리통이 굵었어. 참새가 비록 작지만 그래도 나는 거는 다리가 가늘어서 항새 같은 일이 난다니까. 예? 항새가 만약에 타조만큼 다리가 굵었다. 항새 어떻게 되겠어요? 말짱황이다. 말짱황이야. 그러니까 중도 깨치지 못한 건 간단한 거야. 다른데 뭔가 관심 있는 거 다른데. 환경이 안 봐지고 재미가 없는 건 무조건 다른데 관심 있는 거 다른데 관심 있고. 이게 왜 안 봐지냐고. 이거는 정말 우리 선조들이 다른 것도 많이 그렇게 했지만 문화가 이 환경 같은 거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오대산 갔는데 척천무가 환경을 비석에 다 새겨놨더라. 돌로. 석경 있죠. 석경을 새겨가지고 해랑에 잔뜩 양쪽에 있는데 그 이제 조금이라도 남아가 있지. 지금 여기도 꽉 채워두고 남지. 한 구절 한 구절 있는데 그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환경 구경했다 하려고 가보는 사람 다 가버리고 있고 한 30분, 20분 넘게 혼자서 우저 그 비석 하나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찍었다. 다 찍을 수밖에 없지. 사면에 그냥 환경이 다 새겨져 가 있는데 그걸 또 얼마나 잘 새겼는지. 그 요 저기 같이 가신 분은 누구는 뭐 좀 모자라는 보살이 한 분 같이 요 가셨는데 보니까 울더라고. 울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요번에 중대선사 그 어디가 깨끗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원만하고 정말 그 간절하고 간절한 사람이 부처님을 다 모셔놓으니까 막 진짜 금을 얼마나 박아놨는지 그 뭐 남의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중대선사가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다 가보신 분들이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그죠? 중대선사 그죠? 그 저 대마이? 눈물 나잖아요. 눈물 나. 가슴이 찡하다고 막 꿀 안 잡히고 싶다니까. 서가 있을 수가 없어. 다라라 떨린다니까 사람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 부처님이 계시지만
그 조각한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숱한 그 중대선사 아직 와보지도 않았던 사람, 그 먼저 돌아가신 그런 분들,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런 모든 사람들 원력이 그 하나 뭉쳐져 가지고 그 하나의 부처님으로 그쪽에 쑥 올라와 버리거든. 이게 지금 화엄경도 마찬가지라. 이제 보살도는 책이 아니라 이게 글자가 아니고 우리한테 이까지 전해주기까지는 땡볕에서 목숨 걸고 정해 살았던 분들, 해초선 같은 분들 막 계시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순한다는 뜻이고, 명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덕입이라 해요. 덕입, 정덕에서 정입하고 정덕한다 하잖아요. 그죠? 명입. 그러니까 밝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심오한 경지까지 쑥 들어가서 부처님의 경지까지 본래 마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집착을 다 놔버린 그런 생각이에요. 예? 이세가 아니라 정말 세간에 세속 욕심을 다 버려버렸다 이 말이죠. 불력 청적 강무변하시니 부처님의 힘은 원력은 법력은 청정하시니, 부처님의 법력은 청정하다 이 말은 평등하다는 뜻이고, 청정하다는 말은 이 허공같이 텅텅 비가 있어가지고 무주무착이라, 예. 넓고 끝이 없다, 무궁무진하다. 집착이 없으니까, 집착이 없으니까 불생이니까 불멸이고, 불멸이니까 부진이라, 다 할 수 없고 다 하니까 무진이고 무변하다, 무량무변하다. 모든 보살을 위하여 그 길을 열어보이소서. 위제보살,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우리 수행자들을 위해서 응계시라, 마땅히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가고 싶어요. 반드시 갈 것입니다. 간다는데 왜 안 가르쳐주냐 이거예요. 안 가는 사람한테는 뭐 길 가르쳐줄 필요도 없지만 가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데 어느 날에 어린 시절에 써놨던 일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길이 이정표도 없이 가야 되는 길인 줄 알기나 하는가. 이정표가 없어. 우리 가는 길은 스스로 눈물로 이정표를 만들며 가는 거예요. 우나 강대 제3매면 무엇이 넓고 큰 산매이고 어떠한 것이 두려움이 없는 법을 닦음입니까? 신통영용 불가량이라, 신통령의 작용이 한량이 없다. 이렇게 환하게 보고 이렇게 환하게 들으면서도 자기가 운수 급반시가 신통인 줄 모른다. 이대로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 이대로가 조금 못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부작용이고 내인데 뽀로지 같은 것이고 내인데 그거 덧난 것이지, 내 본래 몸에는 뭐 이렇게 뭐 모기한테 잘못 물려가지고 오염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관리 잘못해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짜뿌려야 된다. 제가 직진한 책 써놓으면서 그랬죠. 옷에 때는 옷이 아니다. 몸에 좋은 게 놔둔다고, 고름 놔둔다고 살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번뇌 망상 그거 뭐 할 거 없어. 그거 내 거라고 지금 우리 푹 잡고 있잖아요. 자기 내 고집 알제? 내 한번 한다면 하는 거 알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지도 아닌 걸 가지고 지라고 자꾸 옆에 보면 막 참 가가야 돼, 가가야. 인생만사 일체 유의법이 여로 영여전이라. 응장 여시간 일체 유심조라. 아닌데 그건 환경이 왔고 달라붙어 보라. 환경이 뭐죠?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를 그 일체 유심조를 이제 해석이 어떻게 하는 거죠? 60권 환경 보면 그거 확실히 나와 있죠. 심조 일체불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누구를 만든다? 일체 부처님. 예, 응간 그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삼세 일체불을 한번 살펴봐라. 뭐가 삼세 일체불을 누가 만들었느냐? 심조 삼세 일체불. 됐죠? 일체 유심조를 어떻게 해석한다? 마음이 무엇을 만든다? 일체불. 조물주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마음이다, 마음. 조물주도 만드는 게 마음이다. 부처님도 만드는 게 마음이다. 아까 뭐라 했죠? 적심, 적불. 마음이 곧 부처다. 흔히 이제 성가에서는 심외 무법이라, 마음 밖에는 다른 법이 없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 화엄경을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고 지식이라 생각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인생이라 생각해버리면은 그냥
그냥 허겁지겁 배고파서 밥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절에 왔으니까 밥에 그런 이게 구수한 냄새 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된장찌개 허겁지겁 뭐 맛도 모르고 막 콕 넘기도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거지거지 그래 먹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법한 시절이 경전을 보더라도 이렇게 음미하면서 감동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제. 뭐 다른 데로 놨더라도 지난 한 학기만 했다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특히 그 감동적인 대목 어디 있습니까? 주약신 폐일 강당 주약신 폐일 세상에 저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거는 뭐가 가려요? 어떤 사람 구름요 그늘요 그늘과 구름이 가른 데에서 저 태양을 어떻게 무색하게 할 수 있겠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만 폐일 광당 해빛마저도 해가 뜨면 뭐가 빛이 사라진다 그러세요? 가로등빛이 무색해지듯이 내 마음의 빛이 확 돋아보면 광당이 돋아나버리면 저 태양빛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듯이 그걸 우리 흔히 뭐라 합니까? 본지풍광 본래 면목 그죠? 그리고 주약신은 뭡니까? 내 모든 마음의 병을 갖다가 확 정신병에다 육체병에 치료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병고 고뇌로부터 다 해탈시켜보는 게 주약신 아니에요? 그 우리 항상 약사열에 모시고 그 죽어서는 또 어디가 살아서는 약사열에 죽어서는 어디 가요? 아미타불 그죠? 그 생사를 초탈해버린 걸 약사와 아미타불을 양옆에 딱 두고 우리 본존불이 비루자나 부처님 에? 그렇게 항상 옛날에는 그런 심정하에서 했거든. 지금 자 그런 얘기들이요. 신통력 실컷 서면서도 뭐 그거 잔재주 부리는 그거를 신통이라 하잖아요. 원수 중생 심요설 하소서 심낙설 하소서 중생들의 절개함을 따라서 설해 주소서 영출 사이 중도에 길이 사이를 벗어난 온갖 바라밀다와 널리 해탈에 들어가는 방편바다 온갖 법문바다를 이도란 가운데 신설하소서 세전이 치아 사이로 강명을 놓아 대중을 운집하다 야 이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보살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을 바로 아시고 야 신통하지 마음을 생각하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곧 어디에서 면문 입입니다 그죠? 여러 치아 사이에서 불찰 미진수와 같은 강명을 놓으셨다 한두 줄기 가야 돼 불찰 미진수 중생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온갖 법의 꽃이 두루 비치는 광명과 여러 가지 소리를 내어 법계를 장엄하는 광명과 미묘 구름을 들이우는 광명과 시방의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아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광명과 온갖 법의 불꽃 구름 일상 광명과 법계에 충만한 걸림없는 광명과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장엄하는 광명과 청정한 건강법의 깃대를 널리 건립하는 광명과 참 그 한 구절만 해도 오늘 굉장하네요. 청정한 다이아몬드 보배로 된 깃대. 헌금 쪼가리만 저 위에 높이 해놔도 그렇게 보이는데 태극기만 올려놔도. 다이아몬드가 그 뭐 바람에도 일렁거리지도 않는 그 다이아몬드 착 깃대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단하게가. 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치가 그런 겁니다. 보살들이 모인 도량을 널리 장엄하는 광명과 묘한 음성으로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일컫는 광명이었습니다. 뭐 중대선사 그 제일 꼭대기 가면은 그 왜 연불하면 와 울려버리는 게 있었죠. 지금 있었죠. 묘음대 37장 안 가봤어요. 그 올라가서 연불 해봤죠. 그러니까 소리 들리죠. 참 가깝다 가깝다. 그래서 아미타불 이러면 그 소리가 중중 울려가지고 아미타불 이래 들린다니까. 자기 목소리 다른 사람은 그 이렇게 들리는데 자기는 그 옆에 공명이 울려가지고 와미타불 이렇게 들려 아주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못 듣고 녹음해 놓으면 자기 목소리 하면 내 목소리 이상하다야 이렇게 하잖아. 사진 찍어놓으면 지금 못생긴 줄 모르고 내 사진이 와 이래 나왔노. 남들은 맨날 그 모습 보고만. 그 다음에 세전 일반강 끝나고 이러한 불찰 미주 강명이 낱낱이 불찰 미주 강명이 근속으로 삼아서 그 강명이 또 온갖 묘한 법의 빛을 비춰 시방에 각 얼마나 1억 불찰 미진수의 세계를 비추니 뭐 세려본 게 아니고 싹 다 비쳤다 이 말입니다. 막하다 비쳤다 이 말입니다. 막하다 싹다 서울 사람들은 뭔 뜻인지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커피집에 가서 마카다 커피 주세요. 마카다 커피가 뭐예요? 이러면 싹다 사이다 주세요. 저 세계 바다의 모든 보살 대중이 그 강명 속에서 각기 이 하장 장음 세계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도 정견 일성 중도를 나타내는 미간 백호 미간.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번째 강명을 드디어 놓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모순 보살 대중의 열의 그지없는 경계와 신통력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미간에서 강명을 놓았습니다. 그 강명의 이름은 일체 보살지 광명, 일체 보살지의 광명, 보조요 시방장. 일부러 내가 띄놨어요. 일체 보살지의 강명이 보조, 널리, 보조국사 알죠? 보조 진을 그래서 보조 보조요 시방이라 보조요 시방장이었습니다. 시방을 다 비추고 남는 그런 강명의 창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비추고 있을 거예요. 끝까지 그 모양은 마치 보배 빛나는 등불 구름과 같아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부치며 그 가운데에 국토와 중생을 모두 나타나게 했습니다. 국토는 뭐죠? 기세간. 중생은 중생세간, 비추는 사람은 지정각세간, 삼세원융이죠. 이 모든 세계의 그물을 널리 진동하여 낱낱 먼지 속에서 수없는 부처님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의 근성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여기서 개 중생지 근욕성이 수라 약일이 논지인되는 공비덕지야로다.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치문에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치문에 나오는 게 근성과 욕망. 아, 치문 거 서신 분도 여기서 환경 보고 쓰셨구나 이 말이요. 근욕성이 수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삼세 일체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법륜 구름을 널리 쏟아서 열의 바람일 바다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또 한량없는 모든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거 뭐 뜻이 와 이래요. 막 그 모든 해놓잖아. 모든 벗어버리고 떠나는 구름을 쏟아서 모든 중생에게 영원히 생사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또다시 또 모든 부처님의 큰 서원 구름을 쏟아 시방의 모든 세계 가운데에 보현, 무슨 도량? 보현 도량에 모인, 보현보살 도량에 모인 보현보살 도량. 그러니까 함경의 마다들은 누구예요? 보현보살입니다. 대중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짓고 나서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돌고 어디로 다시 들어갔어? 발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언제? 제2회차 강명 각품에서 이제 또 나오겠죠. 그죠?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 각품 광명 각품이니까 강명품이니까 거기서 바로 또 다시 방강을 하겠죠. 예. 요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오늘 저 엔간하면은 그 뭐죠? 그 1회차 설법 있잖아요. 비로자나품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어른 스님 여러분들 81권 하음경 있죠? 그것을 서문만 모아서 낸 책입니다. 이것을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양에 올리는 겁니다. 100권 사가지고. 왜냐? 이 제목이 좋잖아요. 대방강불 하음경 실마리라고 하는 게 실마리가 실 외 바늘 엿대 제일 앞에 끝이 있잖아요. 그게 치문에 보면은 서자는 서야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실마리라고 단서라죠. 단서 우리 흔히 한문으로는 단서. 그 실마리, 그 실마리를 바늘 끼에 탁 끼야 되거든. 그래 딱 잡아 당기거든. 그 제목은 누가 지었을까요? 요거 한 것만 있으면 대방강불 하음경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목은 제가 짓습니다. 아, 좋지요. 제목이 좋잖아. 예. 어른 선생님 책이 좋다 해야 되는데 제목이 좋던데 책은 말할 것도 없고 요거 이제 들고 댕기기 좋죠. 어디가 여러분들 강의하시기도 좋고 서문 각건 한건 다 돼가 있어요. 예. 조금 쉬었다 합시다.